오늘은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봄학기 여우수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봄학기 여우수 아카데미 수료자 중에서 우리 대표로 성경의 맥잡기 신약 과목을 수료한 김현우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높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영 목장의 김현우 청년입니다. 이번 봄 아카데미에서 성경의 맥잡기 허준 목사님이 하셨던 신약편을 들었습니다. 13살 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고 뭐 통독 자의반 타의반으로 통독해본 적도 있었지만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많은 말씀들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혹은 문화, 사회적 배경을 잘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그때의 문화, 사회적인 요소들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번 성경의 맥 신약편을 통해서 복음서는 어떠한 점이 같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본문 말씀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초대사회가 어떻게 세워져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는지 귀에 닳고 닳도록 들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의 배경과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전도여행이 어떠한 의미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시간을 통해 평소 공적인 예배 시간대에 허준 목사님의 말씀 외에 조금은 편하고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 또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수업들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나눠보자면 제일 먼저로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카데미를 듣기 전에는 분봉왕이 무엇인지 헤롯 대왕과 분봉왕 헤롯은 같은 사람인지 대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하고 본국에서 왔다는 총독은 왜 있는 것인지 그런 요소들을 잘 몰랐었는데 성경에 쓰여진 배경, 역사적 흐름을 알고 복음서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후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순으로의 수업이 이어졌던 점이 흥미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졌고 또 그와 관련된 중요 인물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의 변화 그리고 사역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매주마다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 어느새 6주라는 시간이 끝나 어제 전화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생긴 제일 큰 변화는 일단 신약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 시대 배경을 그려보며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기회로는 매주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수요예배 때와 사도행전으로 그 말씀을 듣는 금요예배 때의 예배 시간에 본문을 들을 때의 이해력 그리고 집중력이 아주 조금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의 그 전과는 다르게 왜 이 말씀의 저자는 이 시기에 이 대상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전보다는 조금 더 깊게 묵상이라는 것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스스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식의 양이 결코 믿음의 크기와는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느낀 만큼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당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와 같은 수업들의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바라고 또 가을학기에 따른 여러 수업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이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같이 수업 듣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봄학기 아카데미 수료식을 하며 학사복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봄학기 성경학교는 총 6개의 강의가 개설되었고 지난 4월 4일에 개강해서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중복 등록자를 포함해서 총 38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과정별로 저희 공동체에서 또 전통적으로 수여하는 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정별 과목명을 말할 때 과목을 수강하신 우리 지체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료자 명단은 여러분 주보에 삽지된 간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과정입니다. 신앙의 기초과정인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크리스천 베이직, 그리고 성경의 맥잡기, 신약 두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은 총 6명, 신약의 맥잡기, 신약은 총 14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백과정인 개인의 신앙의 삶으로 잠언, 성경읽기, 시가서는 6명이 수료합니다. 야고보서, 크리스천 생활백서, 성경읽기, 일반서신은 10명이 수료했습니다. 300과정은 공동체와 섬김 과정으로 목자학교 리더인 이 과목은 2명이,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는 6명이 수료했습니다. 우리 각 과목을 수료한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 과목의 대표자들은 지금 이 단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담당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목회팀 나와서 우리 대표자들에게 배지를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들께서 일어서신 분들은 미리 받으신 배지를 성경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들 대표도 돌아서시고 우리 앞에 또 찬양대에서 또 찬양팀석에서 우리 일어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료한 지체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잠시 서 계시고 우리 수료한 모두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빛을 찾습니다. 소금을 찾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세상의 곳곳 구석구석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고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봄학기 여우수 아카데미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료 선물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